와, 이 더운 날에 마스크 끼고 최부동 잔치집 대화여대 쪽 건물이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촌이라는 의미는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촌이니까 그래서 광화문부터 한번 와봤습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오늘 해치가 여전히 광화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광화문 왼쪽으로 보이는 인왕산, 와 정말 멋집니다. 서촌 하면은 유명한 곳들이 되게 많죠. 당군 성전, 대화여고 여대, 그리고 옛날 건물들, 박노수 가옥 이런 것도 있고요. 역사와 문화의 공간들이 많은 곳입니다, 서촌은. 와, 수문장을 지키시는 분들 마스크 끼고 있으려면은 정말 고생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경복궁이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와, 경복궁 오늘 일요일인데 정말 조용합니다. 오, 때마침 수문장 교대식에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제가. 와, 이 더운 날에 마스크 끼고 정말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으니까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저 멀리 MS 코리아도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빠르게 서촌 입구로 이동합니다. 나이스, 바로 신호등 연결. 여기는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질 때 오면은 정말 예쁩니다. 자외전에서 쭉 따라가면은 본격적인 서촌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한옥 대여점이 정말 많아요. 한복을 입으면은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골목 이름이 생겼습니다. 적선골 음식문화거리라고. 적선골에 대한 의미는 자막으로 올라갈게요. 여기요, 효자동 소금구이집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평소 때 같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은 바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입니다. 서촌에 있는 먹거리가 많은 곳. 서촌도 군 근처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간판들이 한글 이름을 달고 있어요. 저기는 이디아 커피, 저기에는 베스킨 라빈스, 그리고 파파이스. 아주 선술집 분위기 나고 저렴하고 맛집들이 많았었는데 뭐 요즘은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와, 정말 조용합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가게들도 많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최부동 잔치집. 여기에서 저는 뚜껑이랑 들깨 칼국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손님이 꽤 있습니다, 여기는. 와, 이거는 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쪽갈비집이다. 오, 여기는 5,000원 한우국밥. 아,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들이 손님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아까 광화문에서 파리로 집회가
이런 상황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촌 간판을 달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좀 깊숙한 골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진과 미인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자, 서촌 친군의 우측편 방향 골목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편으로는 조그만 가게들도 많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술집, 식당들도 많이 보이고요. 2012년도인가 그때는 한옥을 개조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5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옥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꾸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밀어준 서촌 한옥마을. 와, 이 골목은 제가 좋아하는 골목입니다. 한옥들이 정말 운치 있게 잘 만들었어요. 와, 이렇게 한옥 건물에는 여기 짝뚜콩을 심어놨는데 정말 보기 좋네요. 오, 콩이 정말 크다. 비교적 최근 건물이지만 한옥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붕만 기와를 얹어도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날씨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는 한 바퀴 도는 곳이구나. 막다른 골목이네요. 이쪽 길도 막다른 골목길인 거 아시죠? 자, 현재 여기는 자하문로 인라길입니다. 다시 빠져나가야 돼요. 마스크 끼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숨이 너무 막히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마스크 좀 벗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이 보인다. 최부동 다락방집. 와, 여기는 금방금방 다 팔리나 봅니다. 오, 요 뒤편으로도 한옥이 되게 멋진데요. 그냥 지나쳤으면은 아쉬울 뻔했습니다. 골목길이 정말 예쁘네요. 이 현대식 한옥 건물은 게스트하우스인가 본데요. 나그네 하우스. 여기는 서촌 가맥집이라는 가게가 있고요. 이런 와인 가게도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최부동 성결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까지 돌아와 버렸네. 골목도 한번 들어가 볼까? 예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서촌 친군에 다시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 이 뒷골목부터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분위기가 납니다. 이런 가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느낌만 아주 오래된 것 같고. 서촌 옹심이 메밀 칼국수집. 간판들의 느낌이 거의 7, 80년대 느낌이 나죠. 모던보이 이런 소설에 나오는 약간 촌스러운 간판들이 서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쪽 먹자 골목도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가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여기가 끝이고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는 대화여대 골목길로 올라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다른 곳도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대랑 여고 근처라 이렇게 조그만 가게들이 많아요.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적지를 왔는데 필운동 홍건익 가옥인데 휴관입니다. 1930년대 중반에 지어진 한옥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마 밑에 예쁜 그림을 그려놨어요.
골목골목 다 들어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여기는 배화여대여고 올라가는 골목길입니다. 여기 이 집은 전형적인 서울식 한옥집이고요. 우체통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집 뒤로는 아주 나이를 많이 드신 은행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와, 정말 멋지다. 자, 여대 여고 앞이니까 이렇게 재본점도 하나 있고요. 카페도 있고. 원래 여기는 일요일에는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데 아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 길로 해서 사직공원을 갈 것인지 배화여대 오른쪽 편에 있는 수송동 계곡을 갈지. 자, 오늘은 사직공원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배화여대 쪽 건물이 조금 잘 보입니다. 와, 저기에도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대적인 건물이 있고요. 카페 같다. 여기 사직동 그 가게는 사진 찍는 곳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인테리어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정말 가게 이름에 걸맞게 커피 한 잔에 노래 가사를 적어놨네요. 9월 6일까지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캔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촬영했을 때는 사직공원이 공사 중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앉아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다. 사진이나 한 장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골목길도 상당히 예뻐요. 여기는 덕수궁 돌담길 부럽지 않죠?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더 예쁜 것 같다. 여기는 아주 오래된 오동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와, 여기 사진 찍으면 정말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배경이 끝내줘요. 얘도 카페 같은데 이화 한옥이라는 곳입니다. 와, 나는 이 향나무 처음 오는 건데 수령이 230년이라고 합니다. 사직공원은 서울 사직단이 있어서 사직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오, 정말 시원하다. 이 홍살문을 넘어서 잠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하죠. 자, 여기 사직단 내부는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쪽 사직단 뒤편 공사가 2021년 12월 달까지 하네요. 내년 연말쯤이나 돼야지 얼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 보니까 사직단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서촌 채부동 골목길 먹자골목이랑 배화여대 그리고 마지막 사직단까지. 날씨는 더운데 나름 오랜만에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여기서도 또 볼 수 있는데요. 교통편이 애매해서 영천시장 넘어가서
꽈배기 좀 사고 그러고 버스를 갈아타야겠네요. 일단은 원조 꽈배기 집부터 가보도록 하고요. 없으면은 다른 집에서. 여기 한 군데 있고요. 자, 영천시장 두 번째 꽈배기 집. 네, 여기도 일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꽈배기 집은 요 화장실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 이 꽈배기 집은 늦게 오면은 항상 매진이에요. 이 꽈배기 집은 작정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사먹기 힘드네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사 좀 드리고, 유진네 사장님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아, 저도 힘들어요. 일도 없고. 맛있겠다. 자, 할 수 없이 저번에 샀던 그 꽈배기 집에서 여기도 4개 1,000원. 오, 쌀 도넛 1,000원치랑 꽈배기 1,000원치, 2,000원치 사야겠다. 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